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지역이 소환인데요. 추위 대신 오늘부터 사흘간 겨울비가 옵니다. 온난 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겨울비 치고는 많은 양이 오겠습니다. 전국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는 120mm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무려 30cm의 큰 눈이 쌓이겠고요. 강원과 경북 북부 1에서 5cm, 경기 북부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눈과 비는 수요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수량이 집중되는 시기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이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10mm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요. 벼락과 돌풍도 동반하겠습니다. 안전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평년 기온 웃돌면서 온화한 겨울 날씨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이 5도, 대구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중부지방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고 남부지역은 15도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심한 한파는 없겠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그치고 나면 오후부터는 곳곳에 미세먼지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